네, 장관님, 뭐 쉬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새들어 사는 집에 문제가 많이 있는데요. 냉방도 잘안 되고 벌레도 많고 수리 요청해야 되는데, 1년 전 집주인에게 수리 요청해야 됩니까? 아니면 현재 집주인에게 수리 요청해야 됩니까? 아, 그거는 이제 그왜 그렇게 냉방도 잘안 되고 벌레도 많이 생겼는지에 대한 원인에 따라 좀 다르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 원인은 1년 전 집주인에게 그럼 찾아가서 집 수리해 달라고 해야 됩니까? 아니, 예를 들어서 뭐 콘크리트나 이런 여러 가지가 냉방이 될수 없도록 아예 지어져서 몇년 전에 지어졌다면 그거는 전주인에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지요. 저는 현 집주인이 인수인계 과정에서 그런 점들을 꼼꼼하게 살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찌됐건 계약 관계가 완료됐고요. 마찬가지로 정권 교체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현직 대통령과 정권이 책임지는 거죠. 그리고 현직 장관께서 책임지는 거지. 그럼 1년 전 여가부 장관한테 가서 왜 잼버리 준비 이렇게 했냐고 질문합니까? 그 인수인계 과정에서 오히려 장관께서 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지금 잼버리 쉽지 않습니다. 혹은 이렇게 부족합니다라고 하셨어야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책임 회피를 하신다는 게 방금 말씀하신 뭐 사과를 드렸다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무색해지는 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별로 사과의 의지가 없구나라고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잼버리 그럼 파행됐다고 생각하시죠? 지금. 아니, 저는 초기 운영에 애로가 있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아, 성공적으로 마무리 됐습니까, 그럼? 아, 대통령께서는 무난하게 마무리했다고 아, 이건 대통령 말씀하셨고요. 생각이죠. 저희는 국민의 시각으로 질문 드리는 그러니까 겁니다. 제가 사과드린 부분은 초기에 운영의 애로사항의 부분이 문제가 있었고, 조직의 그 사무국에서 업무에 애로사항 때문에 막뭐 입영했던 영국, 싱가포르, 미국 다른 나라 각국에 입영했던 이 청소년들이 다 그러니까 퇴장하고 중도 퇴영하고 그렇습니까? 중도 퇴영한 국가도 있지만 남아 있었던 국가가 훨씬 많습니다. 저는 이 윤석열 정권의 가장 큰 문제는 공감 능력과 부족과 이 책임감이 너무 없다고 생각합니다. 불과 이 퇴영하기 전 2주 전에 오송 참사 있었습니다. 잘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오송 참사 나왔을 때부터 이미 폭우와 여러 가지 이 부지에 대한 문제들이 예견됐었습니다. 근데 아니 대명천지에 길 가다가 사람들이 압살을 당하고 이태원에서 아니 대명천지에 버스 타고 가다가 익사당하는 이런 나라에서 지금 이 잼버리 하나 제대로 개최하지 못해서 세계 각국의 조롱거리가 되는 것 자체가 엄청난 문제 아닙니까? 그이 국익 차원에서 봤을 때는 엄청난 손실이라고 봅니다. 손해배상 청구해야 될 판이에요, 국민들께서. 국민들이 윤석열 정권에 손해배상 청구까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의 사안이라고 생각하고요. 사과도 지금 8월 8일까지도 지금 8월 8일 브리핑 내용 보시면 위생이 문제였다고 하셨어요. 오히려 대한민국이 가진 위기 관리 능력을 보여줄 수 있었다. 저는 이게 말인가 싶었습니다, 정말. 그리고 나서 결국 예결위 8월 30일 날 예결위 회의 때는 부지 선정이 잘못이라고 하셨어요? 그렇습니까? 부지 선정이 잘못됐습니까? 원래 관광 레저 용지로 하기로 세계연맹과 약속이 돼 있었지만 그 땅은 농생용 용지였습니다. 장관님, 2015년 9월에 직책이 뭐였죠? 2015년이요? 9월에, 네. 청와대 아, 고용복지수석이셨죠? 네. 네. 2015년 9월 22일에 세계잼버리 국내 후보지로 전북 새만금 선정. 박근혜 정부 때 전북 새만금 선정이 됐더라고요. 그러면 부진을 잘못 선정한 박근혜 정권의 책임인가요, 그럼? 아니, 이것도? 그 당시에 네. 그 관광 레저 용지로 하기로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실제로 그 대회가 열리기로 확정된 것은 지난 정부 때입니다. 그렇죠. 그쵸? 그러니까 지난 대회 정부 때였죠. 확정인데 국내 후보지로 선정한 건 전북 새만금 한건 박근혜 정부 그때도 관광 때잖아요. 레저 용지로 한다라는 전제가 있었습니다. 아, 그래서 전혀 지금 박근혜 정부 때 부지 선정에 대한 문제는 없다. 그런 만약에 식이죠? 관광 레저 용지로 돼서 전혀 내가 반성할 필요가 없네. 배수라든가 그런 부분에 문제가 알겠습니다. 없고 영구적인 화장실이나 샤워실이 설치됐다면 저는 그 훨씬 더 1년 전, 용이하게. 아니 화장실 설치하는데 1년이면 되지 뭐 1년이 더 필요합니까, 시간이? 아니 화장실 그 농생명 용지여서 화장실을 설치할 수가 그러니까 없습니다. 여러 고정용. 위생과 샤워실, 화장실 모든 총체적 난국이었는데 그 총체적 난국이 저는 1년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부지가 조성된 게 2022년 그리고 12월입니다, 네, 의원님. 알겠습니다. 그 장관께서는 정부 지원의 부위원장이시고 잼버리 조직이 공동 조직위원장 맞으시죠? 네. 저는 참 이것도 참 무책임하다 생각하는 게 올해 3월 1일에 이제 공동 조직위원장을 행안부, 문체부 등을 이제 추가하셨잖아요, 세 분을 두 분에서. 근데 그 당시 행안부 장관 이상민 장관 탄핵됐을 때 아닙니까? 2월 8일날 탄핵했잖아요, 본회의에서. 근데 3월 3일날 지금 탄핵된 장관을 잼버리 잘 운영하라고 이거 누가 결정한 겁니까? 이거 공동위원장으로 추가하는 거?
제가 건의했습니다. 아, 장관께서 그러면 네. 탄핵된 장관을 잼버리 공동위원장 해달라. 행안부의 여러 가지 그 리소스나 행안부의 역할 필요하죠. 네, 네. 그런 것 때문입니다. 네.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정부 지원의 부위원장, 잼버리 공동위원장 등에 왜 보건복지부는 없습니까? 장관께서 여가부 폐지하면 보건복지부 본부장, 그러니까 여가부가 보건복지부 본부로 갈 수 있다면서요. 그러면 보건복지부도 여기 유관기관이면 필요한 거 아닙니까? 현재 왜 필요 없을까요? 아니 폐지되지 않았잖아요. 야당의 반대로 지금 그렇죠. 폐지되지 않고 네. 있죠. 폐지될 네. 수가 없죠. 네, 네. 저희는 반대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그러면 여가부에서 그러니까 주무부처 장관이시고 여가부라는 주무부처가 있고 또 국무위원인 자격임에도 불구하고 잼벌 이만큼 파행시키는데 보건복지부에 본부 가면은 보건복지부에서 이만큼 신경 쓸 수 있습니까? 아, 가정을 전제로 어느 정도 더 책임질 수 있는지는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외부 숙소에 7월 30일부터 8월 12일 13일간 계셨죠? 네? 8월 10 외부 숙소에 그 생태 탐방원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계셨습니까? 8월 1일부터 8월 8일, 1일부터 계셨습니까? 8월 8일까지입니다. 31일부터 되는데 근데 그때 신변 위협을 받아서 거기 있으셨다고 하셨더라고요. 아, 4일부터 신변 위협이 있긴 했습니다. 네, 네. 아, 그거는 처음에 제가 뭐 그 저기 신변 위협도 없는데 그냥 생태 탐방원에 계셨던 거네요. 그거는 예약된 대로 제가 갔을 뿐입니다. 3일 날 현장에서 잘 지켜봐라고 3일 날 지시를 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제가 현장에 있었지 그럼 어디 있습니까? 거기도 부안군입니다. 여가부 장관께서 제대로 신경 안 쓰셨다는 얘기예요. 아, 그렇지 않습니다, 의원님. 예, 정리해 주시죠. 네.